네, 저희들이 오늘 오전 1시 반부터 5시까지는 평안도를 고향으로 하신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전국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시간 현재 평안도에 고향을 두신 분들은 거의 소개가 다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각 지방별로 전부 이산가족 여러분들을 골고루 소개를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이산가족 찾기 명부가 모두 7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되실 줄로 압니다. 와서 받아가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컴퓨터에 입력을 시킨 이후 컴퓨터로 만난 가족이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10시에는 여의도 만남의 광장에 문을 열게 되겠습니다. 네. 각 도별로 또 벽보를 붙이실 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빠른 시간에 쉽게 또 만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빨리 혈육을 만나시기 위해서 전화도 여러 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KBS의 카메라가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어서 여러분들 만나시는 장면들도 그때그때 중계를 해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을 불러보겠습니다. 부산 네. 방송 나와주십시오. 네, 부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1204번 이성만 허분옥 씨가 아버지 이춘섭, 시누이 이분아, 조카 이신자 득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복기면 용포리가 고향이고 용포리에서 월남을 하셨습니다. 동서 윤정희 씨는 이마 위에 흰 점이 두 개 있고 친정이 대구 청송입니다. 1204번입니다. 부산 1245번 강순이 이화수 이용수 씨가 아버지 이홍종, 큰삼촌 이창종, 둘째 삼촌 이연종, 셋째 삼촌 이정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홍원군 운항면 풍산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당시 함남 흥남시 웅중리에서 헤어졌습니다. 1245번입니다. 부산 1247번 애명은 최영덕 씨가 어머님 누님 이름을 모르고 있습니다. 6.25 당시 피난 중에 고구마 먹고 헤어졌습니다. 당시 한국보육원에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로 갔습니다. 1247번입니다. 부산 1249번 김기월 씨가 큰오빠 김기태, 작은오빠 김기준, 남동생 김기영, 형부 박종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상군 평상면 피머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삼남매가 인천에서 살다가 다시 서울에서 남매가 만났는데 그 후에 헤어졌습니다. 작은 오빠는 국군에 입대 후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1249번 부산 1257번 편지배 씨가 오빠 이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군 법성면 화장동이 고향이고 6.25 당시 한장동에서 전북 부안으로 오빠 동생 데리고 제가 도중에 오빠가 데리러 온다고 간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1257번입니다. 부산 1258번 지금 서울 공무원 난 전화는 없고요. 전화로 나 주소만 받고 없어요. 네. 지금 어느 네. 분하고 통화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서울에 저 같이 저 기강구에 같이 다니다가요. 네. 그 저 친구죠. 그 친구 지금 만난 겁니다. 고향 친구. 예. 여보세요? 네. 네, 계속해서 부산 소개해 주세요. 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58번 정도문 씨가 부모 형제와 본적을 알 수는 없지만은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통영보육원에 맡겨둔 것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1258번입니다. 부산 1262번 이규효 씨, 개명 명규 씨가 형 이형호, 아버지 이근실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경기도 옹진군 부민면 내동리 손해동이 고향이고 일사 후퇴 시 군 입대 후에 헤어졌습니다. 1262번입니다. 부산 1264번 최상규, 최영규, 최창남, 김경자 씨, 최창옥 씨가 고모부 김완술, 고모 최보규, 아들 김문수, 학수 성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이후에 흥남 유정리 북구 주택에서 헤어졌습니다. 1264번입니다. 부산 1266번 최금자 씨가 최영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원산시 춘성리가 고향이고 광주 송정리 반공포로 수용소 비수용소 6동에서 단기 4286년 6월 석방됐습니다. 1266번입니다. 부산 1265번 황점덕 씨가 황수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안군 가야면 동안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함안역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형님 이름은 황산덕 씨입니다. 부산 1265번이었습니다. 부산 1288번 동생 김연수, 갑수, 재수 씨가 김혜기 씨를 찾고 있습니다. 김혜기 씨는 해방 때 만주 하르빈에서 헤어졌습니다. 김영숙 씨는 찾았습니다. 1288번입니다. 부산 1289번 큰오빠 손경배, 손성배, 큰언니 손봉월, 손봉희 씨가 손봉렬 씨를 찾고 있는데 애명은 자야입니다. 부산 좌천동이 고향이고 손봉렬과 7살 때 헤어졌습니다. 부산 조방 앞에서 누가 데려갔습니다. 1289번입니다. 부산 1305번 올케 김윤난 씨가 시누이 김세현, 김세옥,
조카 김정남, 조카 딸 김길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 당시 대동강 넘어올 때 헤어진 후 소식이 없습니다. 평남 평원군 해소면 월현리가 고향입니다. 1305번입니다. 부산 1304번 형 김씨가 남동생 김인배, 조카 김용마 씨를 찾고 있는데 강원도 이천이 고향입니다. 해방 전 함경도 나진 어협조합 근무를 했고 해방 후 포항으로 가면서 소식이 전한 후에 헤어졌습니다. 1304번입니다. 부산 1268번 사촌오빠 이상용씨가 사촌동생 이선옥, 광옥, 상호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안변구 서광사가 고향이고 개성시 남본정에서 살다가 월남에서 일사 후퇴 때 서울 부가연동에서 이선옥씨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268번입니다. 부산 1274번 최무생씨가 언니 최명생, 예명은 남있고 여동생 도식고 남동생 최수복씨를 찾고 있습니다. 언니는 일본 오사카에서 교수로 피난가고 헤어졌습니다. 여동생과 남동생은 8.15 해방 후에 고국에 돌아와 경주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1274번입니다. 부산 1269번 이경화씨가 숙부 이태을, 숙모 변부술, 종재 덕화, 도나, 종재 상화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토리 89번지가 고향이고 8.15 해방 직후에 헤어졌습니다. 고향은 충북 충주군 이륙면 마장리 5통 33번입니다. 33번지입니다. 1269번입니다. 부산 1292번 어머니 이일소, 동생 김상기 씨가 딸 김영자 씨를 찾고 있는데 경북 울진군 평해면 후포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시 부산까지 배를 타고 왔으나 배에서 헤어졌습니다. 1292번입니다. 부산 1283번 오덕준 씨가 사촌형 오덕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 옹진군 냉정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때 옹진군 냉정리에서 헤어졌습니다. 6.25 때 본인의 아버지는 괴뢰군에게 학살되었습니다. 고향은 강화군 화도면입니다. 1283번입니다. 부산 1285번 김혜경, 아명 김옥순 씨가 아버지 김문세, 어머니 이름은 모르고 있고 오빠 김학인, 동생 김학원, 김은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 연안군 백천읍이 고향이고 6.25 때 자매만 월남에서 고향에서 헤어졌습니다. 1285번입니다. 부산 1298번 여동생 오이순 씨가 오빠 오민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함남 함흥시 북부정리 고향이고 6.25 일사 후퇴 시 흥남에서 헤어져 각자 월남한 후에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1298번입니다. 부산 1550번 앞에 분은 머리를 조금 숙여주시고요. 황선덕 김병도 씨가 아버지 황경모, 삼촌 덕모, 찬모, 동생 선행, 진섭, 선옥 씨, 딸 김순실, 연화, 사촌 태섭, 보섭, 시부 김승원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남 강동군 강동면 와용리가 고향이고 8.15 해방 이듬해 딸 김순실은 평남 선교리에서 헤어진 후 소식이 없습니다. 1550번입니다. 부산 1578번 최일영 씨가 아버지 최영덕, 어머니 박려주, 큰오빠 인용인철, 여동생 보영, 화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양 선교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 시 평양 선교리에서 피난 중에 가족들과 헤어졌습니다. 인철 오빠는 제주도에서 봤다고 합니다. 1578번입니다. 부산 1526번 문봉숙 씨가 여동생 문호학, 조카 문귀네, 창구 창식 씨를 찾고 있습니다. 평북 의주 세전거리 뒤가 고향이고 6.25 사변 때 문은봉 처가 피난민 수용소에서 남편 찾는 문호학 씨를 보았다고 합니다. 1526번입니다. 부산 1330번 김효식 씨가 아버지 김용욱, 큰아버지 김용한, 사촌형 김효배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씨 큰아버지는 경기도 강화 보름도에서 사셨고 아버님은 강화 보름도에서 헤어졌습니다. 6.25 사변 직후 인천에서 할머님을 보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김포에서 살았습니다. 1330번입니다. 부산 1311번 김무진 씨가 큰아버지 김응백, 이름 모르는 사촌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 창녕군 선산면 11이 연단이 고향이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10살쯤에 부모를 여의고 삼촌댁에서 자라다가 김응택 씨 18살 때 일본으로 감으로서 헤어졌습니다. 광산 김 씨입니다. 1311번입니다. 부산 1306번 딸 이순희 씨가 아버지 이상원, 어머니 김춘자, 오빠 이병근, 동생 이병환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본적은 평양입니다. 6.25 때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트럭을 타고 피난 오다가 트럭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헤어졌습니다. 1306번입니다. 부산 1260번 동생 이현옥 씨가 오빠 이덕선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군 명미면이 고향이고 6.25 전에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이자현, 어머니 이름은 최도하 씨입니다. 1260번입니다. 부산 1261번 동생 박인숙 씨가 오빠 박동희 씨를 찾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영등포에서 6.25 이후 신길동 작은 아버지 집에서 헤어졌습니다. 양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1261번입니다. 부산 1291번 이삼화 씨가 오빠 이정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경북 금능군 구성면 하원동 107번지가 고향이고 할머니 집에 간 뒤에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1291번입니다. 부산 1334번 신국수 일본명으로 시계짱 씨가 어머니 최초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명은 한읍고 외할아버지 이름은 최판업 씨인 것 같습니다. 8.15 해방 후 울산군 서생면 신암리에서 살았고 그 창원 남직에서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1334번입니다. 부산 1404번 양명근 씨가 형 양명복 씨를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인계면 목재리가 고향이고 일사 후퇴시 헤어진 양명복 씨를 인천에서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 소식이 없습니다. 1404번입니다. 부산 1263번 박종학 양준 씨가 이름 모르는 어머니 나이는 52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는 동생 한 명입니다. 6.25 사변에 헤어졌습니다. 기억으로는 집안에 대밭에 샘이 있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1263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부산, 네, 부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주를 연결할까? 네. 청주 나와주세요. 네, 청주입니다. 청주 504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가님, 와님, 관옥 씨가 동생 최찬옥 씨, 근옥 씨를 찾고 있습니다. 충북 청원군 중신리에서 살다가 6.25 때 찬옥 씨는 대마공장에 있다가 군에 입대하셨습니다. 근옥 씨는 의정부에서 운전하다 행방불명 되셨다고 합니다. 청주 504번이었습니다. 청주 543번입니다. 안금석 씨가 사촌 오빠 안범주 딸 최문자 청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만주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일사 후퇴 때 부산에서 경찰국 수사 주임으로 있었는데 후에 전근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 543번이었습니다. 청주 494번입니다. 김종만 씨가 누님 김영순 씨 사진을 갖고 나오셨습니다. 영희, 영근, 영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누님과 아버님이 37, 8년 전에 인천에 살았습니다. 아버지 김호찬, 어머니 한옥분, 조치원 큰 외가댁에서 있었습니다. 청주 494번이었습니다. 청주 567번입니다. 이익주 씨가 육촌형 이봉우 씨, 외사촌 한태화 씨를 찾고 있습니다. 서울 마장동에서 살고 있던 중 8.15 해방 전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한태화 씨는 함남 장진군 북면 진목리 내력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다 해방 후 남아하셨다고 합니다. 청주 567번이었습니다. 청주 509번입니다. 오석호 씨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이 오석호 씨의 사진입니다. 딸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오기봉, 큰형 오성호, 형 오촌당숙 오기원, 조카 오수만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군요. 고향은 함북 회령군 오봉리입니다. 6.25 당시 자동차 학원에 다니다가 월남하셨습니다. 오촌당숙은 6.25 때 세브란스 의대에 재학하셨습니다. 청주 509번이었습니다. 청주 521번입니다. 전종훈 씨, 전선옥 씨가 아버님 전희식 씨, 동생 종술 씨, 종득 씨를 찾습니다. 6.25로 동두천 고개 넘어서 특매기 탄광에서 종술 씨, 종득 씨와 헤어지셨는데요. 당시 종술 씨의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청주 521번이었습니다. 청주 520번 전선옥 씨가 작은아버지 전희철 씨, 육촌오빠 전덕기 씨, 사촌동생 전원기 씨를 찾습니다. 엄마가 막내 고모를 영등포 오류동 문 씨에게 시집을 보냈고요. 막내 고모는 얼굴이 얼었습니다. 장손딸이라고요. 청주 520번이었습니다. 청주 530번 형 이진철 씨, 경철 씨가 동생 영철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개성 관은동에서 일사 후퇴 때 이영철 씨는 미군을 따라서 남아하고요. 이진철 씨 등 가족은 후에 남아하셨습니다. 청주 530번이었습니다. 청주 515번 오봉녀 씨가 친정아버지 오자순 씨, 큰아버지 홍종철 씨, 아버님 홍종교 씨, 어머님 오봉녀 씨, 딸 홍필녀 씨, 동생 봉춘 씨, 봉진 씨를 찾습니다. 친정 본적이 강원도 양구군 남면 청리 이구고요. 큰아버지 종철 씨는 집에 갔다가 일사 후퇴 시 헤어지셨습니다. 청주 515번이었습니다. 청주 591번 아버님 박승만 씨 사망하셨군요. 어머니 전옥하 씨, 동생 박옥순 씨가 딸 박합수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평강군 세포면 영강동이고요. 8.15 직후에 월남에서 행당동에 살 때 박갑수 씨는 최한식 씨 딸 최복희 씨와 친구로 지냈습니다. 청주 591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주 573번입니다. 아버님 이승우, 동생 임희자, 오빠 이상익 씨가 딸 이상선, 별명은 순딩 씨입니다. 언니 임사종 씨를 찾고 있습니다. 딸은 오창 가자리 번천에서 7살 때 친척 집에 간 후 소식을 모릅니다. 언니와 가족은 서울 서대문에서 살다가 수양딸로 갔습니다. 6.25 직전 청양리 절에서 만났으나 헤어졌습니다. 청주 573번이었습니다. 청주 547번입니다. 조카 김철봉 씨, 어릴 때 이름은 북일 씨입니다. 당숙 김흥주, 광주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함남 삼수군 자서면 상동구리로
김홍주 씨는 6.25 전 인천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고 6.25 2년 전 김광주 씨만 인천으로 월남한 후 사변으로 헤어지셨습니다. 사촌형 김상주 씨는 사망하셨습니다. 청주 547번이었습니다. 청주 510번입니다. 어머니 홍재로 오빠 윤두혁, 순덕 동혁 씨가 딸 윤순혁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전 강원도 통천군 어업조합 입구 음곡에서 헤어지셨습니다. 오른쪽 눈에 흰 점이 있다고 합니다. 청주 510번이었습니다. 청주 505번입니다. 어머님 정정심, 사촌동생 지종근 씨가 딸 지종열 씨, 종열 씨라고도 합니다. 출생지는 진천군 초평면 용산입니다. 유교 당시 서울 쪽에서 행방불명됐습니다. 청주 505번이었습니다. 청주 553번입니다. 김춘희 씨, 춘봉 씨라고도 합니다. 동생 김경섭, 경희 춘옥, 당숙 김태봉, 당고모 김옥수 씨를 찾고 있습니다. 8.15 직후 경섭 씨가 개성으로 온다고 했으나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숙을 본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청주 553번이었습니다. 청주 558번입니다. 이창식 씨, 임순여 씨가 큰아버지 이동아 씨, 작은아버지 이봉아 씨, 외삼촌 임균영 씨, 사촌 창조 씨, 창세 창섭 씨를 찾습니다. 본적이 함남 원성군 풍산면 마전리 131번지고 함남 원산시 신천동 개화리에서 8.15 이후에 이병아 씨는 먼저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임순여 씨와 같이 서울에 왔다가 6.25 사변을 당했는데요. 고모님 이름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수돌씨인 것 같다고요. 청주 558번이었습니다. 청주 487번 김관섭 씨가 동생 동섭 씨, 생질 창호 씨, 이웃사람 윤승규 씨를 찾습니다. 본적이 한북 경운군 아오지읍 용성리 257번지고 한경북도 아오지에서 생활하다가 6.25 당시 의용군으로 징집돼서 현재까지 소식이 끊겼습니다. 청주 487번이었습니다. 청주 539번 아버님 오두환 씨, 동생 오순금 화자 씨가 오빠 오시택 씨, 대식 씨를 찾습니다. 경기도 안성군 일중면 금산리에서 6.25 때 의용군으로 끌려간 후에 소식이 없는데요. 산전리에서 끌려갔고요. 부모는 뱀쟁이에서 사셨습니다. 청주 539번이었습니다. 청주 531번 임종철 씨, 누님 임종임 씨가 동생 임사지호 씨를 찾습니다. 8.15 때 일본에서 청주의 누님 댁에 있다가 남에게 간 뒤에 소식이 없는데요. 유일재 씨가 사조의 양부였다고요. 오창면 농서리에 형님이 사셨는데 13년 전에 서울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 531번이었습니다. 청주 548번 홍승복 씨, 옥분 씨, 옥자 씨가 아버님 홍승교 씨, 오빠 홍현용 씨, 남동생 현종 씨, 사촌 현숙 씨, 현문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원남 원산 덕원이고 일사후퇴시에 철원군 어운면 하갈리에서 살다가 헤어지셨고 남동생 현종 씨는 전공역에 근무를 했습니다. 삼촌은 한쪽 발이 불편하십니다. 청주 548번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청주 523번입니다. 홍재인 씨가 동생 홍재호, 아들 홍종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본적은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입니다. 동생은 8.15 후 경비대 시절에 헤어졌습니다. 아들은 서모가 별세 후에 상동 광업소 고아원에서 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마에 흉터가 있습니다. 청주 523번이었습니다. 청주 517번입니다. 정응호 씨가 누님 정경자, 형 정응권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후 서울 봉래동에서 헤어졌습니다. 본적은 강원도입니다. 청주 517번이었습니다. 청주 596번입니다. 어릴 때 이름은 서금래, 호적은 서성송 씨입니다. 작은아버지 서명수, 고모 서명선, 사촌동생 서광욱, 곱단 씨를 찾고 있습니다. 고향은 평북 초산군 도운면 휘창동 청던리로 해방 전 강원도 삼척 정전에서 상업을 하시다가 실패하고 독에 탄광에서 근무하시다 6.25 때 행방불명되셨습니다. 청주 596번이었습니다. 청주 557번입니다. 이홍주 씨가 작은아버지 이득필, 동생 이낙주, 승주, 외삼촌 김영주, 영태 씨를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살다가 6.25 때 헤어지셨습니다. 서울 안양 등지로 피난을 나왔으나 서로가 연락이 끊겼습니다. 청주 557번이었습니다. 청주 379번입니다. 신양순 씨가 언니 신복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 3년 전에 충주 달래강 용조리에서 헤어진 후 소식을 모릅니다. 청주 379번이었습니다. 청주 581번입니다. 누나 김순호 씨, 고종 사촌 임홍수 씨, 영수 씨가 남동생 김용호 씨를 찾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귀국 후에 대전 대흥동에서 살다가 부모가 사망하신 후에 고모댁에 맡겨지셨고요. 6.25 때 동생은 작은 고모댁 식구와 남아에서 청주시 현재 탑동 고아원에 맡긴 후에 소식을 모릅니다. 청주 581번이었습니다. 청주 576번 어머님 김이호 씨,
딸 김일혜 씨, 정래 씨, 아들 김수기 씨가 아버님 김윤경 씨를 찾습니다. 고향이 강원도 평강군 현내면 세성이시고 일사후퇴시에 김윤경 씨가 치안대장으로 근무했고요. 아버님 김윤경 씨는 안성까지 피난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청주 576번이었습니다. 청주 590번 동생 박옥림 씨가 오빠 박근돈 씨를 찾습니다. 충북 보은 바람불이 잠실집이 고향이시고 6.25 당시에 보은에서 의용군으로 나갔고 일사후퇴시에 강원지방으로 간다 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박춘서 씨입니다. 청주 590번이었습니다. 청주 560번 박운순 씨가 언니, 오빠, 여동생, 남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이름은 알 수 없고요. 해방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살 수 없어서 언니는 민며느리로 보내고 박운순 씨는 박물 장수에게 딸려 보내졌습니다. 집이 외딴 집이었고요. 오빠의 눈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청주 560번이었습니다. 청주 457번 유봉삼 씨가 아버님 유신생 씨, 어머니 오난희 씨, 형 유봉순 씨, 봉문 씨, 누이 봉래 씨, 봉옥 씨를 찾습니다. 평북 박천군 가산면 신사리 194번지가 고향이시고 6.25 당시에 본인 혼자 친구들과 월남한 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유봉삼 씨는요 왼쪽 젖꼭지가 없다고요. 청주 457번이었습니다. 네, 청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네. 서울을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찾으신 가족을 확인하는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대 전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83국에 6781번, 783국에 6781번 하고요. 783국에 5592번, 783국에 5592번 두 대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서울 공개홀에 나오신 이산 가족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성희 아나운서 부탁하겠습니다. 네. 23551번 최삼덕 씨가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일 씨, 일본 이름은 기사따로, 동경 요코하마 출생입니다. 인천에서 동생 김실과 헤어졌습니다. 철봉을 하다 다쳐서 오른쪽 팔이 약간 나온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코 중앙과 이마 밑에 개물린 흉터가 있고요. 아버님은 대동아 전쟁 후 한국에 와서 경찰에 투신했습니다. 고향은 일본 대판입니다. 23551번이었습니다. 23599번 원백순 씨, 지금 박경석 씨의 처 대신은 원백순 씨가 나오 계십니다. 박경석 씨의 형 대신은 박병원 씨, 박남영 씨, 박창용 씨 찾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식당업을 하러 만주로 간다고 떠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고향은 전남 화순군 동북면 둔동리입니다. 23599번이었습니다. 23817번 김봉린 씨, 황해도 사리원이 고향이신데 어머님 조중아 씨, 외삼촌 조병아 씨, 리하 씨, 여동생 김봉덕, 누나 김봉녀, 매형 홍태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남아중 임진강에서 헤어졌습니다. 외삼촌 조리아 씨는 제주도에서 헤어졌고요. 23817번이었습니다. 23688번 박홍렬, 박상열 씨가 조카딸 박옥희 씨를 찾고 있습니다. 삼촌이 입대를 하면서 대왕면 수용소에서 헤어졌습니다. 폭격으로 인해서 팔에 상처가 있습니다. 23688번이었습니다. 23694번 동생 이순희 씨가 종임 씨라고도 불리셨어요. 언니 이종순 씨, 삼촌 이문성 씨, 외양선 선장님으로 하셨습니다. 작은 삼촌 재구 씨, 어머님 장봉남 씨 찾고 있습니다. 강원도 장전이고요. 고향은 폭격으로 가족이 헤어졌습니다. 본인은 원산 언니 집에 갔다가 가족을 잃었는데 4살 때 어려워서 비 오는 날 가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래요. 어머님 친가는 충남 옥천이라고 합니다. 23694번입니다. 23658번 홍안국 씨, 여동생 홍영자 씨와 처제 윤주희 씨, 처남 윤두병 씨를 찾고 있습니다. 23658번 처남 고향은 황해도 옹진군 부미면 강령리, 동생 고향은 황해도 옹진군 동강면 현지포입니다. 고향 옹진에서 인천을 거쳐 같이 나왔다 시흥군 소래에서 헤어지셨습니다. 홍안국 씨를 찾는다는 방송을 보셨다는데 확인을 못하셨습니다. 처제 처남은 용호도에서 헤어지셨어요. 23658번이었습니다. 23633번 김병선 씨, 큰형님 찾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십니다. 저수지 위에 살았었고 큰형님이 찔레꽃 넝쿨에 숨었다가 먼저 미군들이 데리고 갔다는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강원도 철원이 고향이십니다. 23633번이었습니다. 23566번 김창순 씨가 언니 박금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아현동에 살다 사남매를 남기고 가출하셨는데 의장부에서 옷 장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원래 이름은 김금순 씨입니다. 23566번이었습니다. 23603번 강경화 씨, 지금 손주가 대신 나왔어요. 네,
숙부 강덕화 씨와 사촌 선태 씨, 선우 씨 찾고 있습니다. 유교제는 서울 서교동에 살았고 당시 선태 씨는 복례 공략에 다녔으며 키가 작고 뚱뚱한 것이 특징입니다. 황해도 봉산이 고향입니다. 23,603번이었습니다. 23,698번 아버님은 석철진 씨, 어머님은 최송엽 씨인데요. 최송엽 씨 어머님이 나오셨죠? 아들 석동유 씨를 찾고 있습니다. 낙세라고도 불리셨어요. 완산 서구리에서 북계군으로 끌려가면서 헤어지셨습니다. 무릎에 허물이 있는 특징이 있고요. 고향은 함북 성진시 행정, 함남 완산시 서구리에서 거주하셨습니다. 23,698번이었습니다. 23,419번 아버님은 김봉철 씨, 어머님 박음전 씨인데 박음전 씨가 아들 김경학 씨, 김경훈 씨를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피난 갔다 2년 후 김포도로 공사장에서 노역을 하면서 배급을 준다고 했는데 낙하산 부대로 끌려간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이 고향이십니다. 23,419번이었습니다. 23,539번 임희영 씨 경기도 연천이 고향이시고 형 임화영, 동생 임찬영, 외삼촌 김익수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강원도 금화에서 헤어졌습니다. 23,539번이었습니다. 23,652번 이복순 씨가 이금순 씨 자매분이 오빠 이하영 씨 올케 안금남 씨 찾고 있습니다. 거제도로 피난 나왔다가 일자리를 찾는다고 나간 후 소식을 모릅니다. 고향은 함남 함죽은 오롤입니다. 23,652번이었습니다. 23,529번 김순희 씨 경기도 광주가 고향이신데 김수철 씨 찾고 있습니다. 동생 되십니다. 6.25 때 하셨어요. 부모님이 열병으로 사망하셨고 큰 언니가 동생을 데리고 다니다 동생 수철 씨를 남의 집 양자로 주셨답니다. 23,529번이었습니다. 23,657번 김이순 씨, 동생 김영식 씨, 김명식 씨를 찾습니다. 영식 씨는 호적에 매식 씨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해방전에는 영덕 광산에서 헤어지셨고 소식 듣기로는 안덕에서 서울로 간다고 했다고 합니다. 경북 영덕군 지풍령 오천동 영덕 광산이 고향이십니다. 23,657번이었습니다. 23,671번 정향자 씨, 어머니 송예 씨 찾고 있습니다. 일본 이름은 오이시마스입니다. 한국인 부친과 일본인 모친이 국내에 귀국하면서 향자 씨를 낳았는데 본인이 3살 때 35년 전에 가출의 소식을 모릅니다. 아버님은 화가셨고 외갓집은 포목상을 경영하셨대요. 23,671번이었습니다. 23,561번 조범녀 씨, 황해도 황주 벽성리가 고향이십니다. 아버님 조두만 씨, 어머님 홍길녀 씨, 남동생 조본상, 달상, 여동생 조서분, 조봉자 씨 찾고 있습니다. 928 수복대 사리원에 세워졌고 달상 씨 눈에는 이상이 있습니다. 23,561번이었습니다. 23,541번 박필순 씨, 박재화 씨와 박월순 씨를 찾고 있습니다. 해방대전의 월남에서 파주군 적성민 노곡리에 사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묵건리로 피난하셨는데 국군을 만나서 탄약을 수송하다 구파발까지 후퇴하면서 장병들이 밥을 짓고 있는 고지에 올라가셨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23,541번이었습니다. 23,716번 김교월 씨, 박태호 씨 부부 되시죠? 네. 오빠 김기원 씨와 김교방 씨, 조카 박영국 씨, 조카들 해국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조카들과 수색에 세워졌습니다. 본인은 구성면 면장을 지냈습니다. 황해도 황주가 고향이시고요. 23,716번이었습니다. 23,808번 한덕연 씨, 함남 황주군 두서면 상구리가 고향이십니다. 동생 한풍년 씨, 누님 한옥순 씨, 조카 이한구, 이한철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후 누님하고 조카와 서울에 사셨습니다. 일사후퇴 때 동생 풍년 씨와는 함남에서 헤어지셨습니다. 23,808번이었습니다. 김상준 씨 부탁합니다. 네. 23,586번 이현숙, 최정호, 금옥 씨가 장족화, 최혜원 씨, 정렬 씨, 정순 씨, 우리 형제 큰아들 이경섭 씨, 딸 경진 씨, 경옥 씨를 찾습니다. 장족화 가족과 이창수 씨 가족이 개성 진수물에서 부산으로 피난 나왔는데 장족화 혜원의 아들 얼굴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23,586번입니다. 23,454번 큰언니 박지혜, 동생 혜자, 종렬 종한 씨가 둘째 언니 박미혜 씨를 찾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일본에서 들어와가지고 대전서 살다가 친구 집에 간 후에 6.25가 나서 헤어졌습니다. 살던 곳은 대전 천동이라고요. 본적은 경북 창녕군 영산면 마천리. 23,494번입니다. 23,611번 최안식 씨, 일명 넙치 씨라고요.
동생 최은자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외갓집에서 삼남매가 서울 오던 중에 길을 잃어서 헤어졌습니다. 아버지 성함은 최수동 씨, 큰오빠는 최원식 씨, 별명은 군뱅이라고요. 셋째 오빠 최훈식 씨, 별명은 대추방명입니다. 동생은 최준식 씨입니다. 23,611번입니다. 23,766번 김수환 손복순 씨가 아버지 김동성 씨를 찾습니다. 의정부에서 과수원을 하다가 6.25 때 피난을 외갓댁으로 간 후에 중공군에게 길 안내자로 끌려갔다고요. 외갓댁이 내천면 말굴이라고 했습니다. 형 이름은 김영환 씨 돌아가셨습니다. 23,766번, 23,634번 지섭섭 씨, 언니 지겠지, 형부 김성곤, 시동생 전영옥 씨를 찾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언니가 피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요. 언니는 던모로 어디서 살았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해도 서흥군 도면 능리가 고향. 23,634번입니다. 23,768번 김상만 씨, 황해도 장현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김태현 씨, 어머니 윤경일 씨, 동생 상혁 상순 상돈 씨. 6.25 전에 옹진군 강영에서 북괴군 습격을 받고 헤어졌는데 본인은 당시 백골부대 현역군인으로 휴가 중이었습니다. 대신 나오셨군요. 23,768번입니다. 23,400번 이정임 씨, 전라북도 완주군 구인면 화원리가 고향. 여동생 이전 씨, 조카 백관식 씨, 다섯 살 때 서울로 왔습니다. 6.25 후에 화원리에서 서울로 온 후에 어머님이 창신동에서 만났는데 2개월 후에 다시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어머니 전봉준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23,400번, 23,570번 박재주 씨, 언니 박일주, 남동생 허서, 여동생 고모, 외사촌 옥분 옥주 씨. 어머니가 별세하시자 아버지 재혼했고 서울 외삼촌댁으로 올라와 6.25 사변시 헤어졌습니다. 외삼촌은 미군 통역관, 막내 고모는 벙어리에게 시집을 가셨다고요. 아버지 성함은 박사마사마라고 하셨습니다. 23,570번입니다. 23,669번 이옥선 씨, 동생 이재석 재현 씨를 찾습니다. 6.25 때 동생은 영덕으로, 누나는 부산으로 갔는데 영덕에서 만났습니다만은 모친은 돌아가셨고 동생과 모친의 산소에 갔으나 못 찾았습니다. 동생을 영덕의 양아들로 맡긴 후에 돌아와 보니까 본인을 찾으러 갔다고 했어요. 부산에서 배 만드는 집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고향은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시장입니다. 23,669번, 23,557번 이기신 씨, 동생 태진 씨가 아들 이국진 씨를 찾습니다. 딸 이진옥 씨, 손녀 이숙기 씨. 딸은 평양에 있다가 6.25 한 달 전에 집에 다녀간 후에 소식이 없고, 아들은 50년 3월에 해주 학교로 간 후에 소식이 두절. 손녀는 엄마와 일사후퇴 때 월남에서 5살 때 원효로 남정국민학교에서 오빠와 같이 나갔다가 헤어졌습니다.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셨다고요. 황해도 은율군 은율면 남천리가 고향. 23,557번이었습니다. 네, 잠을 못 주무시고 지금까지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서로 가족의 재회를 꿈꾸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굉장히 피곤하시죠? 잠시 네. 여러분들을 위해 노래를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미경 양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함께 들어보시죠. 네. 30여 년 만에 만났답니다.
너희들이 부모님을 모시러 갈 때까지 부디 살아만 계시옵소서. 꼭 살아계시옵소서. 밤을 꼬박 세운 아주머님께서 잠을 쫓으시느라고 세수를 하고 들어오시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를 연결할까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춘천 네. 연결합니다. 춘천 나와주세요. 네. 네, 춘천 477번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파공남 씨,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이 고향입니다. 언니 박순옥, 오빠 박관수 씨 찾고 있습니다. 1947년 언니는 춘천 남면으로 민며느리로 가고 오빠는 덕산이 고모님 댁으로 간 후에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박광훈 씨는 쌍둥이였다고요? 춘천 477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329번.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가 고향인 이복순 씨가 아버지 이종일, 오빠 이용환, 언니 이인옥, 올케 김영길, 동생 이성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춘천 소양로에서 헤어졌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이 이기순, 외삼촌 이름이 이교춘 씨입니다. 춘천 329번이었습니다. 춘천 475번. 전주가 고향인지 남원이 고향인지 잘 모른다고요. 지영자 씨. 이것도 본명이 아닙니다. 또 이름 모를 오빠를 찾고 있고 백부와 삼촌을 찾고 있는데 오빠 이름이 영식인지 재식인지 얼핏 생각이 난다고요. 사변 당시 고아원에 있었는데 백부는 사변 때 자동차 부속과 수리상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춘천 475번이었습니다. 춘천 487번. 함경남도 흥남 유정리가 고향인 도옥순 씨가 오빠 도상욱, 남동생 도상준, 상선 상한, 여동생 도복순 춘순, 삼촌 도기수, 도명수, 도지수 씨 찾고 있습니다. 오빠 도상욱 씨는 6.25 당시 소방대원이었고 사변이 나자 구금당에 쌀을 넣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천 487번입니다. 다음 춘천 478번. 심의삼 씨, 부인 김간남 씨, 아들 김경택 씨, 딸 심백만 씨 찾고 있습니다. 부인과 아들은 6.25 때 춘성군 동산면 원창리에서 헤어지고 딸은 51년 3월 경기도 여주 물골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딸 신백만 씨가 10살이었습니다. 춘천 478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99번. 황해도 서흥군 도면 두무리가 고향인 이동욱 씨가 여동생 이동숙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 후퇴 때 헤어졌고 동숙 씨는 용수골로 시집을 갔는데 동숙 씨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숙 씨가 어렸을 때 손가락이 잘렸다고요? 춘천 499번이었습니다. 다음 아버지 이원식, 어머니 박영채 씨가 아들 이정희, 친정동생 박성구, 영옥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북괴군에게 끌려간 후 소식을 모르는데 어머니 고향이 고성군 삽제라고요.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바남리 솔마지기가 고향입니다. 춘천 489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49번. 안정순 씨,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남이 지어준 정확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경기도 포천군 포천면이 고향인데 이름 모를 엄마, 동생, 큰어머니, 큰아버지 찾고 있습니다. 엄마가 큰 집에 두고 어디론가 갔는데 큰엄마가 포천 장터에서 강운학 씨한테 수양딸로 줬습니다. 그 후 큰아버지가 다녀가기도 했는데 또한 그 후에 강운학 씨가 큰 집에 연락이 없이 내려온 뒤 소식이 끊겼다고요. 자신의 양쪽 엉덩이에 뜸뜬 자리가 있고 오른쪽 배꼽 옆에 상처가 있습니다. 안정순 씨 춘천 449번이었습니다. 춘천 480번. 경남 진주가 고향인 강춘자 씨가 이름 모를 아버지, 어머니, 일가 친척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경남 진주 평고 고안에서 자랐습니다. 춘천 480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64번. 경기도 연천군 관인면 부곡리가 고향인 송석준 씨가 형 송익준, 형수 한기여, 동생 송승준, 조카 경록, 하운, 외사촌형 박명선, 김상영,
박명주 씨 찾고 있습니다. 송경록 씨는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송관준 씨는 김하 원북 단연리 갈밭금에서 살다가 월남을 했고 쌍용 씨는 회양군 난곡면 선창에서 치안대장으로 있다가 일사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춘천 464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04번 한대섭 씨 황해도 연백군 봉북면 오연리 긴고리 고향입니다. 형 한정섭, 누님 한간난, 동생 규섭, 호섭, 조카 봉구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때 본인 혼자 월남했는데 여동생 호섭 씨가 서울에서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요? 춘천 504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27번 최연규 씨 황해도 황주군 흑교면 흑교리가 고향인데 아버지 최병숙, 어머니 김옥춘, 여동생 최연실, 연애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고향에서 단신 월남했고 식구들이 개성까지 피난 나온 것을 본 사람이 있다고요? 춘천 527번입니다. 다음 동생 것까지 함께 갖고 오셨군요. 춘천 498번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이 고향인 변정아 씨가 외할아버지 송조섭, 이모 송옥순 씨 찾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화천서 광산업을 하시고 할머니는 과병으로 돌아가셨다고요. 이모는 6.25 때 양구 세바레기의 수양딸로 간 후 언니 송양산 씨와 헤어졌습니다. 춘천 498번 이어서 춘천 497번 변순아 씨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네 잘 들어주실까요? 월명리가 고향이신 변순아 씨가 아버지 변영원, 작은아버지 변영선, 큰집 오빠 변성근, 오빠 변혜근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양구 대원리에서 헤어졌다고요? 춘천 497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15번 홍영환 씨 황해도 황주군 황주면 적병리가 고향입니다. 어머니 진봉덕, 동생 홍영애, 영신, 영옥, 영관 씨, 삼촌 홍봉현, 외삼촌 진효준, 외사촌현 진양선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부친과 국군 헌병대차로 먼저 월남했는데 적벽강 뚝 밑에 살았고 집이 북계군 파출소로 압류됐었다고요. 어머니는 약간 마마 자국이 있는데 외가는 사리원 설이라고 합니다. 외삼촌이 경영하던 양화점을 국군 헌병대로 사용하기도 했다고요. 춘천 515번이었습니다. 다음 김난준 씨 어릴 때 이름은 잘 모르는데 남이 지어준 이름이라고요. 경북 대구 남산동이 고향인데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름을 모릅니다. 8.15 전에 대구 남산동 보육원에 있다가 6.25 때 부산 목골 중앙 각심원 공동우물에서 군인이던 오빠를 만난 후 소식이 없다고요. 100일 사진도 보여줬는데 지금 갖고 나온 사진은 15살 때 사진이랍니다. 춘천 496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07번 강원도 송전이 고향인 김덕환 씨가 오빠 김명환, 언니 김계환, 형부 상옥, 동생 김일환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원산 도립병원에 있을 때 일환이가 왔다 갔는데 집은 원산 장촌리 철도 밑 까만 양철집이었는데 언니 계환이 댁은 고조에서 과수원을 했다고요. 춘천 407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23번 김길려 씨 강원도 양구군 수인면 석사리 일반이 고향인데 아버지 김봉남, 어머니 주간난, 오빠 훈택, 순택, 동생 용택, 인택, 이택, 여동생 선녀, 고종사촌 이간난 씨 찾고 있습니다. 48년 겨울 춘천으로 단신 월남했는데 후에 가족들도 월남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종사촌은 유포리 지서 뒷집에 살았으며 샘밭 묘포장에서 한번 만났다고요. 춘천 523번이었습니다. 다음 유경숙 씨 춘천 600번 강원도 양구군 북면 하무룡리가 고향인데 오빠 유웅철, 차철, 경철, 조카 유상준, 덕준 씨 찾고 있습니다. 화천댐 건설 때 수몰 지역이 되는 바람에 강원도 이천으로 이사간 후 8.15 해방 후 소식이 끊겼다고요. 춘천 600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86번 김영필 씨 강원도 김하군 금성면 탑거리가 고향인데 형 김장선, 아들 김명기, 딸 옥난, 조카 창기, 고모부 박연학, 치수, 사촌동생 치환, 치만, 치순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에서 헤어졌는데 고모부가 집에 들렸다가 사촌들은 모두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춘천 486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490번 박정숙, 박정희 씨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원평리가 고향인데 남동생 박종아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춘성군 서면 수정에서 엄마 아버지는 열병으로 돌아가시고 이웃집 아주머니가 춘천 고아원에 데려줬다고요. 아버지 성함이 박원주 씨였다고 합니다. 춘천 490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38번 황해도 봉산군 서정면이 고향인 이병천 씨가 동생 이병률 씨 돌아가신 아버님 이름이 이익수 씨였습니다. 8.15 이듬해 동생이 먼저 월남했고 헤어질 당시에 동생은 약혼을 했었고 어머니와 본인 또 본인의 처와 딸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외정시대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춘천 538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05번 엄수근 씨 강원도 춘성군 사북면 남리 때뚠지가 고향인데 동생 엄원근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동란 때 춘천 부대로 온 후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춘천 505번이었습니다. 다음 네, 할머니가 따님 것까지 갖고 나오셨습니다. 춘천 507번
변옥동시 강원도 양구군 양구면 중립육반인데 고향이 중립육반인데 오빠 변인옥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본인은 철원에서 살고 오빠는 양구에서 살다가 헤어졌습니다. 춘천 507번 다음 춘천 508번 최홍란 씨 역시 철원군 철원면 관우리가 고향입니다. 삼촌 최태봉 최학봉 학수 씨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6.25 때 어머니가 학봉 씨 학수 씨를 데리고 나왔는데 소식이 끊겼다고요. 수원에서 산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춘천 508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춘천 512번 최혜자 씨 최형자 씨가 아버지 최승규 고모부 유은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헤어졌는데 원주 문막에서 셋째와 삼촌이 봤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심옥례 씨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강원도 춘성군 동산면 부사원리가 고향입니다. 춘천 512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26번 장춘만 씨 강원도 양구군 수인면 백현이가 고향입니다. 누나 장정맥 매형 이재하 사촌 여동생 장순옥 씨 찾고 있습니다. 8.15 해방 후 강원도 인제 소화에 있는 것을 보고서 부모님과 같이 남아있습니다. 춘천 526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42번 김장녀 씨 황해도 신계군 사지면 화성리 창바구가 고향인데 아버지 김심은 오빠 김장손 장복 어머니 고 씨 장록도 오빠 장록 장용 장호 씨 찾고 있습니다. 언니는 황해도 서흥 한우물에서 살았는데 해방 후 강원도 평강에서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춘천 542번이었습니다. 나오신 분은 남편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67번 박순길 씨 고향이 황해도 장현군 순백면 순택면 여산인데 아버지 박영진 씨 동생 박성길 이모 박화순 외삼촌 노광종 언니 박지선 씨 찾고 있습니다. 해방 직후 외삼촌은 단시를 월남했고 별명이 막둥이였으며 허리에 수술자리가 있다고요. 이모 화순 씨는 해방 직후 인천에서 여순경으로 있다가 경남 밀양으로 전출한 후 소식이 끊겼다고요. 또 지선 씨는 초도에 같이 있다가 군인 가족이 아니라고 이남으로 오면은 군산으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춘천 567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528번 오옥섭 씨 황해도 연백이 고향인데 아버지 오영준 남동생 인동 만동 딸 고경은 씨 찾고 있습니다. 6.25 때 고향인 황해도 연백에서 헤어졌습니다. 춘천 528번이었습니다. 다음 춘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춘천 네 이번에는 서울에 계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네. 공개홀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리죠. 김상준 아나운서 네 23,728번 황창복 씨 함남 홍원이 고향입니다. 아버지 황하일 씨 형 창범 창록 동생 창호 창식 씨 조카 덕수 덕성 씨를 찾습니다. 해방 전 만주 소림촌에서 살았고 형 창범 씨는 부평에서 만난 후에 헤어졌습니다. 23,728번입니다. 23,144번 강삼랑 강인구 씨가 형님 강인홍 씨를 찾습니다. 형님은 6.25 당시 경기도 고양군 은평면 성산리에서 북괴군에 강제로 입대해서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23,144번입니다. 23,520번 임금순 이춘하 씨가 아버지 임씨 어머니 한 씨를 찾고 있습니다. 동생 이름을 모릅니다. 외삼촌 한창면 씨 부모님이 함흥에서 해방되고 서울에 집사러 갔다가 분단으로 못 만났습니다. 외삼촌은 6.25 때 포격으로 선생님을 따라서 북쪽으로 함흥에서 올라갔다가 외할머니는 흥남 비료공장에 다녔고 큰 외삼촌은 비료공장에 다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함흥이 고향입니다. 23,520번입니다. 22,993번 현창화 씨 한북 경성군 경성면 읍내리가 고향 형님 창식 창길 창영 씨 누님 현분적 씨를 찾습니다. 여동생 현경자 씨 6.25 때 경성에서 단신 월남했기 때문에 식구들과 헤어졌습니다. 22,993번입니다. 23,129번 넘기성 씨 중원군 신리민의 고향 누나 엄영순 호순 씨 강원도에서 부친 돌아가신 후에 할아버지 댁으로 간 후에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출가했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요. 23,129번입니다. 23,044번 강운조 씨 황해도 안악군 안악면 용성리가 고향 사촌 강창조 조카 태규 태환 친구 송명성 씨 육촌 강용조 씨를 찾습니다. 145대 때 헤어졌습니다. 23,044번입니다. 23,890번 김갑순 씨 어머니 동생 같이 살던 언니 모두 이름을 모릅니다. 이북에서 같이 나오다가 엄마는 수나병원 들것에다 내리고 흑석동 수산과원에 동생하고 같이 있었다고요. 23,890번입니다. 23,867번 안재영 씨 가명입니다. 부모님을 찾습니다. 145대 때 헤어졌는데 왼쪽 다리에 인두 자국으로 대인 자국이 있습니다. 23,867번입니다. 23,535번 박매현 씨 황해도 옹진이 고향 동생의 본명은 박옥수 또는 신옥섭이라고 합니다. 11살 때 헤어졌는데
대청도 섬에서 언니들과 있다가 부산 미군 고아원으로 가면서 헤어졌고 잔등에 검은 점이 있으며 본명 박옥수를 고아원에 가면서 신옥섭으로 바꿨다고요. 폭격으로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황해도 옹진이 고향 23,535번입니다. 23,891번 왕용대 씨, 개성시 고려동의 고향입니다. 조카 왕영덕 씨, 둘째 형 왕용철 씨를 찾습니다. 9.28 수복구 행방불명, 둘째 형은 유교 당시 일본으로 간다고 하고 행방불명되었습니다. 23,891번이었습니다. 23,660번, 23,660번 어머니 이남순 씨가 아들 윤일섭 씨 찾고 있습니다. 일제 말년쯤에 강원도 통천군에 이사한 후 9살 때 가출하셨습니다. 증평 장뜰 은발에 외할머니가 사셨고 기차 타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마 가운데에 흉터가 있습니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교동이 고향이시고요. 23,660번이었습니다. 23,757번 박오연 씨, 경북 예천이 고향이신데 박근님 씨를 찾습니다. 꿈틀이라고 이름을 불리셨대요. 해방 후에 평양에서 헤어지셨습니다. 형부는 평양 역전에서 처갓집 식구를 만나기 위해서 리어카를 끌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장 씨, 딸은 오기임 씨, 아들도 있었습니다. 23,757번이었습니다. 23,639번 이정숙 씨가 아들 김균영 씨, 균남 씨, 언니 이춘금 씨, 형부 김학림 씨를 찾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 친조부댁에 가 있는 동안 일사오태대 피난 나오면서 헤어지셨어요. 부친 김주교 씨입니다. 고향은 함남 북천군 서문방 내리고요. 사촌동생 이명순, 남동생 이송아 씨도 함께 찾습니다. 23,639번이었습니다. 23,746번 김순례 씨, 충남 공주 용머리가 고향이신데 시동생 이건화 씨 찾고 있습니다. 이마에 가마가 있고 머리 위에 쌍가마가 특징입니다. 6.25 때 당시 평택 나루터에서 헤어졌는데 큰형 이전정 씨는 인천에서 경찰을 했었고 작은형 건장 씨는 국군이셨습니다. 누님이 두 분 있고요. 23,746번이었습니다. 23,600번 조정희 씨가 김기숙 씨와 함께 동생 조정숙 씨, 사촌동생 김종열 씨 찾고 있습니다. 황해도 고향에서 헤어지셨어요. 대구에서 김상철 씨 집에 간호원으로 있었습니다. 김종열 씨는 함남 문천에서 헤어졌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셨다고요? 황해도 금천군 저참면 시비언니가 고향이십니다. 23,600번이었습니다. 23,915번 최남숙 씨, 개성 고나무 너머에 사셨는데요. 지금 아드님이 대신 나오셨습니다. 오빠 최동근 씨, 언니 복길 씨, 형부 김찬성 씨, 조카 옥산, 옥분, 정섭, 정학, 최이쁜 씨 찾고 있습니다. 시집 식구들과 내려오는 바람에 친정 식구와 헤어지셨습니다. 조카 최이쁜 씨와는 장단에서 만나다 헤어졌는데요. 매부 김창성 씨는 개성에서 인삼밭을 크게 했습니다. 개성 고나무 너머에 사셨습니다. 23,915번이었습니다. 23,609번 김선자 씨가 여동생 김복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 그러니까 순자 씨와 선자 씨만 데리고 남아에서 여동생은 외가에 두고 가셨습니다. 원주까지 왔다는 소식은 들었는데요. 아버님은 김길화 씨, 어머님은 심은희 씨입니다. 발등 옆구리에 흉터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23,609번이었습니다. 23,205번 임순예 씨가 언니 임영순 씨, 동생 영자, 순자 씨 찾고 있습니다. 탑십리에서 6.25 때 사셨고요. 아버님 임창길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김 씨, 형부 성 씨가 황 씨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23,205번이었습니다. 23,531번 양춘영 씨, 큰 누님 양순준, 둘째님 양순옥, 동생 양하영 씨, 조카 명식, 준식, 태식, 은숙 씨 찾고 있습니다. 개성에서 일사오 때 헤어지셨습니다. 원중학교 뒤에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동네 고려자기 공장에 있었습니다. 고향은 개성이고요. 23,531번이었습니다. 23,741번 정순희 씨, 함흥 원산이 고향이신데요. 오빠 정덕현 씨와 덕수 씨, 사촌동생 정순덕 씨를 찾고 있습니다. 일사오태 때 큰엄마 오빠들은 누비옷 입은 사람이 데리고 가서 헤어지셨습니다. 23,741번이었습니다. 23,765번 아버님 천치성 씨, 어머님 이복덕 씨를 찾고 있는데요. 손으로 가렸습니다. 좀 치워주세요. 천변씨 혹은 변호씨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해방 후에 일본서 귀국을 했습니다. 이듬해에는 고향에서 해주로 피신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군에 입대했습니다. 동생들은 피난을 나오셨고요. 황해도가 고향이십니다. 23,765번이었습니다.
23,892번 강선녀 씨, 언니 강선빈 씨, 사촌 동생 강대봉, 고정 사촌 오빠 김태선 씨 찾고 있습니다. 카드를 조금만 내려주실까요? 네. 해방 후 본인은 월남을 했습니다. 결혼한 언니는 장연에서 계속 살고 계셨고요. 월남할 때 해주에서 잠깐 만난 후 헤어졌습니다. 살던 곳은 황해도 장연이고 고향은 본적은 황해도 재령입니다. 23,892번이었습니다. 23,708번 박기삼 씨, 누나 박희자 씨를 찾고 있습니다. 영세명은 이멜다라고 하시는데 어머님은 이마에 총상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누나와 본인은 인천 해성공원에서 있다 소사로 본인만 오셨습니다. 형님과는 성광공원에서 헤어지셨어요. 누님이 친척집에 들어갔다는 기억을 갖고 계시고 본인은 폭격으로 목 뒤에 흉터가 있습니다. 23,708번이었습니다. 23,786번입니다. 임금자 씨가 오빠 임용혁 씨, 조카 임옥심 씨, 사촌 오빠 김국재 씨, 조카 임영창 씨를 찾고 있는데 황해도 안익근 은흥면 청정리가 고향이십니다. 오빠는 평양 대타령을 살다 일서후퇴 때 대동강을 건너서 헤어졌습니다. 김국재 씨 여동생은 중국에서 살다 6.25 때 그 을지로 부근에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23,786번이었습니다. 유희봉 씨, 정한영 씨 부모님 되시고요. 오빠 유근영 씨, 유승길 씨가 함께 딸 유용원 씨, 유희봉 씨 따님 되십니다. 그리고 남편 이 씨를 함께 찾습니다. 신계 구머니로 출가했는데 일사후퇴 때 친정에서 잔 후에 먼저 떠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황해도 금천이 고향입니다. 23,769번이었습니다. 23,795번 이동원 씨, 개풍군 토성면이 고향이신데 아버님 이봉선 씨, 어머님 서윤남 씨, 동생 동관 금복 씨 찾고 있습니다. 혼자 일사후퇴 때 월남하셨습니다. 이동원 씨는 방위군으로 남아하셨군요. 23,795번이었습니다. 23,829번 황정호 씨, 황해도 곡산군 서천면이 고향이신데 아버님 황효준 씨, 작은아버님 황효신, 조카 의순, 화순, 사촌동생 승호, 건호 씨 함께 찾습니다. 장씨 작은아버지는 한북 화문읍에서 평양회관 식당을 경영하셨습니다. 23,829번이었습니다. 23,620번 손원근씨, 황해도 신계군 다율면이 고향이신데 누이 손원래씨, 동생 손원옥, 원춘씨 찾고 있습니다. 6.25 직후에 큰 누님 손옥희씨가 계셨는데 고향은 황해도 신계군 다율면입니다. 23,620번이었습니다. 23,718번 김경재 씨, 일본 이름은 야이짱이신데 남동생 이준남 씨를 찾습니다. 양자 이름이고요. 본 이름은 김봉찬 씨입니다. 6.25 때 가정사정으로 당시 3살이었는데 부여로 양자로 가면서 헤어졌습니다. 20년 전에 마포에서 큰 누나와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김병기 씨, 큰 누나 이름은 김애자 씨입니다. 23,718번이었습니다. 23,215번 김선녀 씨가 아버님 김효택 씨, 어머님 오보채 씨, 그리고 여동생 김선비, 김선옥, 남동생 응철, 응현, 응식 씨 찾고 있습니다. 일사후퇴 때 황해도 신계군 고면 이방내에서 하시다 본인이 출가하면서 헤어지셨습니다. 어머님 눈이 약간 사팔이고요. 부친 성함이 김대섭 씨입니다. 고향이 황해도 신계군 고면 이방리고요. 23,215번까지 소개했습니다. 네, 서울의 네. 공개홀에 나와 계신 분들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보신 중에서 우리 가족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전화 두 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화 대수가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요. 대표 전화니까 전화를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이 되겠습니다. 네. 783국에 6781번 그리고 783국에 5592번 두 대의 전화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확인이 되면은 전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를 적으셨다가 그 번호를 네.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에 어디 부를까요? 대구 연결하겠습니다. 네. 대구 나와주세요. 네. 네네, 대구 716번부터 소개합니다. 아버님 이홍낙 씨, 어머니 홍임기 씨, 동생 추식, 정식, 금식 씨가 이원식 씨 찾습니다. 6.25 때 당시 19살이었던 이원식 씨는 대구 KBS 9방송국 앞에서 징집된 후에 행방불명됐다고 하십니다. 대구 716번입니다. 대구 771번 양승정 씨는 오빠 양승현 씨, 여동생 승전 씨, 승환 씨, 조카 양창모, 승모 씨 찾습니다. 황해도 평산 세곡 군동리가 고향이신데 48년 양승정 씨는 남편 되시는 조섬동 씨 그리고 시동생 조경동 씨와 월남하셨고 승전이는 평산 신시로 출가를 했고 양승래는 누천중학을 다녔다고 합니다. 대구 771번입니다. 대구 798번 배화자 그리고 인환 씨가 남동생 배문환 혹은 일환 씨를 찾습니다.
당시 대구 후생원에서 살으셨는데 6.25 때 부산 피난길에서 잃어버리셨고 팔다리에 화상을 입은 흉터가 있다고 합니다. 미군을 따라 다니셨다고 하네요. 대구 798번입니다. 대구 828번 최정혜 씨가 아버님 최성표 씨, 어머니 성함을 모르시고요. 오빠 최정기, 종환 씨, 그리고 언니 최정희, 쟁기댁, 또 동생 깜둥이 씨를 찾습니다. 6.25 이전에 강원도 삼척 언니 집에 있다가 전쟁이 나자 언니 형부와 함께 영덕에서 헤어졌습니다. 대구 828번입니다. 대구 830번 양태수 씨.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양백이시고요. 언니 양진수 씨, 동생 꼭지 너미 찾습니다. 8.15 해방 후에 경남 진해 개화동 국민학교 밑에서 헤어진 후에 6.25 사변 중 함안에서 아버지와 꼭지는 잠시 만났었는데 일사후퇴 때 또다시 헤어졌습니다. 엄마는 마산 가는 배에서 일본 군함과 충돌해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대구 830번입니다. 대구 839번 금경년 씨, 경북 칠곡군 가산이 고향이신데 남동생 금인달, 금이식 씨 찾습니다. 해방 전 14살 때 행방을 모르게 되셨는데 금인달 씨는 북해도로 조유 가셨다고 합니다. 대구 839번입니다. 대구 849번 김계혜 씨는 오빠 김한수 씨, 별명이 눈보십니다. 6.25 이후 당시 7살 때 엄마와 같이 가셨다고 하는데 부산시청 뒤에 피난민 목발 아주머니께 맡긴 후에 엄마가 헤어지셨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김흥점 씨입니다. 대구 849번입니다. 대구 858번 김복수, 김재구 씨가 남동생 김재용 씨, 여동생 정수 씨 찾습니다. 삼촌이 수성교 근처 고아원에 보냈고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간 후 소식이 없다고 하는데 그 동생 남동생의 나이가 8살, 여동생은 6살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858번입니다. 대구 867번 아버님 강평신 씨, 경남 창녕군 남지에서 살으셨고 오빠는 김재근 씨입니다. 합천군 청덕면 모리이신데 딸 강윤희 씨 찾습니다. 대구 867번입니다. 다음 대구 가번호 101번 이신작 씨가 오촌 이봉석 씨 찾습니다. 8.15 후에 김천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간 후 소식을 모른다고 합니다. 큰조부 이일권 씨, 그리고 작은 할아버님은 이이권 씨,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봉춘 씨고 어머님은 김계연 씨입니다. 대구가 101번이었습니다. 대구 874번 장영애 씨, 개성시 현축동이 고향이신데 아버님 장치룡 씨, 어머니 최순애 씨, 오빠 영진 씨, 언니 영환 씨, 동생 영자 씨 찾습니다. 6.25 후에 헤어졌습니다. 대구 874번입니다. 대구 878번 김옥순 씨, 일본 이름으로 미찌꼬입니다. 아버님이 이시가와, 오빠가 쇼부, 언니가 자야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중이었었는데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이번에 네. 연결이 돼서 상태가 골라지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광주를 불러보겠습니다. 네, 광주 나와주십시오. 네, 광주입니다. 광주 383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태은 씨가 아버지 권혜안 씨, 형 임준 씨, 태준 씨, 누나 위선